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주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희 소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LCC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팬데믹 때는 항공주 가운데선 대한항공이 그나마 좀 화물 쪽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LCC 쪽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단거리 운항을 많이 하는 LCC 쪽이 수익성이 더 높은 탓인지 그쪽으로 조금 매수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그쪽에 많이 매수세도 몰리는 것도 있지만은 제 일본의 엔저 현상 때문에 결국은 좀 편리하게 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뭐 대한항공이든 대형 항공사 위주로 타는 것보다도 좀 어느 정도의 지금 뭐 물가도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LCC를 좀 많이 찾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는 좀 아마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요즘 지하철에 일본 관광객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네, 요즘 관광객들 추이는 어떻습니까?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사실상은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들어오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으로 나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은 그 5월 그 일본 그 항공 관광객이 14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 그 1월에 132만 명 정도 이후에 좀 증가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일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올해 항공편을 통해서 일본 방문객은 총 한 694만 명 이상 정도 된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은 일본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3분의 1은 더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일본을 갔다 왔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기간에 그 베트남은 326만 명, 그러니까 태국은 176만 명 정도 되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일본에 여행을 간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갈까요? 환율이 진짜 이렇게까지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그러니까요. 건데 그 살펴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원엔 환율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8년 만에 800원대 진입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19일 오전 원의 환율이 100엔당 897원까지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15년 그 6월 이후에 8년 만에 800원대 진입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사실상 그 엔저 현상을 통해서 관광객이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요가 좀 많아지는 케이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일본은 지금 그 완화 정책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 고수를 하고 있는데 원화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엔저 현상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일본의 그 저렴한 그 가격에 일본을 좀 여행 갈 수 있고 또한 비용 축소된 것도 거리도 가까웠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엔화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의견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800원대 뭐 이후로부터 계속 좀 장기적으로 떨어졌을 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엔화가 사실 지금 일본 안에서도 CPI가 좀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도 이번 해 안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엔화의 환율이 변동이 있을까요? 변동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그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수혜 업종은 이게 좀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행 및 그 항공 분야 쪽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심리가 네. 올라가니까 일본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이전 얘기지만 한 2월, 3월 때 아마 제 동생이 좀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네.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원엔 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가면서 일단 가니까는 제품이 없대요. 그러니까 살만한
살만한 상품이 없어가지고 초콜릿만 잔뜩 사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TMI인 것 같긴 한데 네. 예, 예.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사려는 분들이 좀 많았던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 및 항공 분야는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여행 분야는 좀 얘기는 포커스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일본에 대한 수요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국내 관광객들이 오히려 좀 많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지금 해외 판로를 좀 찾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공 분야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소재, 부품, 장비 분야도 일본 자재, 그 일본의 자재를 통해서 수입해오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쪽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완성 부품을 해서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엔저 그 장기화 시에는 제가 봤을 때 석유 화학, 철강, 기계 등이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그 전년 대비 4.4%에 달했던 국내 기업 수출 증가율이 그 2년여 만에 그 당시 때 2년여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좀 나타났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 양국 간의 좀 격전지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기계나 자동차 분야는 일본하고 좀 경쟁적인 구도로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그 관련된 기업들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그냥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좀 그 보여서 엔저 현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좀 없진 않을까 좀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여행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바뀌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또 팬데믹이 막 이제 거의 끝나서 엔데믹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이번에는 계속 좀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주는 계속 좀 볼만할 것 같고, 이게 저는 그 저유가, 저환율,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근데 여기에다가 엔저 현상까지 해서, 이거를 삼저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 수요 회복 및 그 여행 성수기가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서도 내수 활성화 대책을 표해서 계속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마지막 이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 그 끝이 뭐냐면 올해 9월에 결국은 그 코로나 이전에 그 80% 이상 항공기 증편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9월까지는 항공기 증편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행 성수기 수요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9월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9월까지는 항공기를 코로나 이전까지 그 80% 이상 증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각을 바라봤을 때는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에어 그러니까 TA항공, 제주항공들, LCC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뭐 1분기에 뭐 흑자 전환도 성공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LCC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를 그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제주도를 네. 어쩌다 보니까는 티켓이 없어서 아시아나를 타봤는데 네. 아시아나를 타든 TA항공을 타든 제주항공을 타든 제가 봤을 땐 그 좀 무딘 거일 수도 있지만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LCC가 사실 인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만큼 일본도 거리가 워낙 좀 가깝다 보니까 LCC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픽 종목도 아마 LCC에서 나올 것 같은데 LCC는 사실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이게 과연 주가가 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일단 뭐 엔저 현상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이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개의 기업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일단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올해 LCC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전망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흑자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올 1분기 그 LCC 항공 운항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여행지는 일본인데 이게 6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못 갔어요, 아직. 저도 아직 못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올해 네.
3분기까지는 갈 일이 없, 예,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일본은 66만 명까지 좀 출국을 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의 LCC 기업들이 진에어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제주항공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TA도 흑자 전환에,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지만 한 번 더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토니 블랭컨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쪽과 LCC의 수혜는 그렇게 좀 연관성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 여행에 대한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LCC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제주항공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히로시마 노선 신규를 취항을 합니다. 신규 취항을 하는데 이게 그 좀 살펴보니까는 그 오는 2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 오이타에 이어서 오이타도 좀 일본의 신규 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때는 제주항공 계속 일본 쪽에 그 노선을 확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울란바토르 쪽에서도 주 5회 증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 쪽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LCC 기업이지만 증편할 계획을 굉장히 좀 갖고 있고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비효율 그 15 연비 효율이 한 15% 정도 가량 높고 최대 항속거리 1000km 정도 되는 G737-8 여객기 아니 B737-8 여객기 네 대를 추가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영어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리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제주항공이 작년에 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췄던 중앙아시아 쪽에 증편을 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그 TA항공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 매력도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A 쪽에 굉장히 좀 수급 현황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A를 먼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주항공은 이 신규 여객기 도입을 위해서 2022년 때 유상증자를 한 그 천억 원대 넘게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하시면서 이 두 기업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TA항공 주가 좀 보고 갈까요? 주가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일단 뭐 단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봐도 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흐름을 보기엔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 TA항공은 단기 시점으로 한 3,800원까지는 먼저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TA항공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주항공이 좋지 않겠느냐 LCC 안에서의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